지금 한번만 지금 자 조용. 자 내일 졸업식인데 3년 동안 공부하고 한다고 되게 수고 많았고 좋은 대학들 갔으니까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 엊그제 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가. 등교할 때 맨날 옷 잘못 입고 와갖고 머리 길다고 쓰레받이 일집 긁고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많이 걸리갖고 혼나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대학 가면 다 추억 알겠나. 나름 수업 시간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야자도 열심히 하고 보충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 했는데 지나가 놨던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옆에서 반 친구들하고 응원해주는 선생님들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다. 뭐고? 벌써 수능이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을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긴장된 상황에서 준비한 만큼 시험 못 치갖고 좌절도 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는 없다. 돌이켜보면 너무 재미있었던 일이 많았었네. 사회에 나가서도 고등학교 생활 기억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야지. 일단 오늘은 놀고. 반갑습니다. 동천고등학교 37기 졸업생 여러분, 동문회장 이찬우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학업에 전념한다고 많이 힘드셨지만 무탈하게 졸업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하여 선배로서 너무 기쁩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이곳 동천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훗날의 멋진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6기 졸업생 김한준입니다. 저는 동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대에 입학해서 사법시험을 거쳐 대한민국 검사로 10년 재직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천고등학교 37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천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청춘을 불사르며 고통과 어려움에 맞서 인내하고 공부에 정진해온 후배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천고 화이팅! 안녕 동천고 학생들, 나는 이용수라고 해. 너희들 3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지금부터는 너희의 꿈을 펼쳐나가길 바래. 졸업 축하하고 동천고 화이팅! 동천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졸업생 고준성입니다. 이번에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을 건데 잘 마무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대 다시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첫 고3 담임 여러분들과 함께 생보겠습니다. 상황일반 화이팅! 화이팅! 이젠 알기 힘들만 오 햇살이 밝은 아침보다 상황일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잘해온 것처럼 내년도 그리고 그 일도 잘해 나가기를 믿어주십시오. 민승이, 민균이, 민성이, 영호, 은엽이, 주연이, 준영이, 태영이, 승규, 정빈이, 상윤이, 영윤이, 영환이, 준혁이, 동아, 승빈이, 진우, 지원이, 한빈이, 현일이, 경수, 성진이, 원준이, 동현이, 민기, 인준이, 원준이,
준호, 원재 행복해라. 아, 야야야야야 야, 인준이 다음에 내가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다. 영준아, 행복해라. 자, 4반 친구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은 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학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리고 가끔 학교 생각이나 선생님 생각날 때 연락주세요. 잘하자잉. 축하해. 성범이 5반 졸업 축하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다시는 시행착오 끊지 않고 성공하길 바란다. 한 번 더 졸업 축하한다. 6반 안녕.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니까 항상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나의 새싹이 되어주길 바래. 졸업 축하해. 한 장만 잘 뽑았어. 올해가 좀 더 나았을 텐데. 아, 농담이고, 우리 반 4학년 7반 진노 비롯해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애들, 진짜 수고 많았고 덕분에 나도 행복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2019년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들 잘 만나고 좀 찬란한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3학년 7반 화이팅! 가슴에 가득 눈물이 가득 차 있는데 괜찮을까 정말 너라. 4학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각자 다른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길 빈다. 졸업 축하한다. 화이팅! 난 이렇게 못 살겠어. 사랑한 날 울리지 마. 아끼고 사랑하고 싶어. 재미있는 3학년 9반. 앞으로도 재미있게 살자. 재준아, 재미있나? 화이팅! 추억마저 슬프잖아. 멍청하게 너 없이 살 수 없어. 사랑할 수 있을. 3학년 10반 졸업을 축하하고, 원하는 결과 얻은 애들은 더 축하하고,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한 애들은 한 번 더 열심히 하면서 뜻깊은 2019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제 내가 미워진 걸까. 한숨만 나와 눈물만 나와 아무 일도 못하잖아. 자, 3학년 11반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하자. 2018학년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즐거운 일만 가득가득하게 바랄게요. 파이팅! 자, 하나 둘 셋!